그래서 장롱 뒤에 제 예비하는 사진과 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. 오! 오, 이건 좀 소름 끼치는데요, 저 집착지. 근데 스토킹은 불법이죠. 어? 어? 스토킹은? 아, 여기 있네. 아, 세상에. 사생활 접근 금지 신청 당했습니까? 안 당했습니까? 적어도 전 너무 속상한 게 제가 너무 좋아해요, 진영원 씨를. 그래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팬이에요, 정말. 그래. 너무 동경해요. 그래서 있어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, 집 근처도 가고 그랬어요.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싶고. 제 아내를 향한 그런 부러움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제 아내 이름으로 개명하진 않죠? 어? 개명을 했어?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? 누가 동경하면서 이름을 성까지 바꿔가면서 진예원으로 개명을 합니까? 혹시 신부는 결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?